시댁 조카를 건드려가지고, 아, 나는 원래 마담이지 애를 키우는 그런 엄마 역할은 할수 없어. 아, 정말 김조이는 무슨 죄냐고. 또 밤일을 한다고 하죠. 어떤 또 사랑을 자신의 큰 딸과 4살밖에 차이가 보살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한독당 다 반대를 했지만 내가 국방 헌금 냈으면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이했겠냐. 김조이한테 가서 그 아들을 줘버립니다. 조봉암은 두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너희 엄마 무덤에 다녀와. 갔다 와야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되었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맞바람을 폈다. 그런데 내가 누구랑 폈느냐? 일본인과 폈다. 그리고 그 남자랑은 지금은 헤어졌고, 나는 지금 연하의 공산주의자와 또한번 결합을 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이랑 일심동체다.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잘 살아라, 행복해라. 하지만 당신의 본분을 잊지 마라. 당신 언제 이러다가 잡힐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다 당신을 싫어하고 있다. 처신 잘해라. 이런 식으로 진정한 뼈대 있는 조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불행하게도 이 연하의 공산주의자와 잘 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 부부가 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조봉암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조이가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의 감옥 생활이 좀 혹독했는지 김조이는 그 이후로 항상 오한에 떨었고 여름철에도 여자의 몸이 좋지 않게 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때 이제 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도 좀 안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때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일제가 엄청 열받아가지고 막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막다 잡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봉암에게도 검거의 손길이 뻗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러 조선으로 상하이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김이옥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30살의 나이에 딸만 남기고 죽는 건데, 이때 이 딸을 누가 돌보느냐? 정말 어이없게도 김이옥이 죽기 직전에 김이옥의 오빠도 이미 폐결핵에 걸린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작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올케가 그 집에 귀신처럼 정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딸을 올케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은 감옥 생활을 무려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박헌영과 정말 여러모로 비교가 돼요. 왜냐면은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뭐똥 먹어가지고 정신병상 행세해가지고 막 병보속으로 출감이 되지만, 이 조봉암 같은 경우에는 사상범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범수라는 이런 칭찬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감시가 느슨해져가지고 감옥에서 좀 행동 반경이 자유로웠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때 이 감옥에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자신에게 항상 물심양면 지원을 했던 양이섭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양이섭이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아유, 자네는 장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뭘 했나 보네. 그래서 감옥에 왔나 보네. 하지만 서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자, 살아서 나가자라는 말을 그냥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39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 조봉암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인천으로 가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우익에서도 반겨주지 않아. 좌익에서도 반겨주지 않아. 서울로 가봤자 뭐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길이 막막하니까 미국상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미소에서 결을 받아가지고 중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김조이가 그 재혼했던 연하의 공산주의자와 헤어지고 다시 한번 이 조봉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조봉암이 사고쳐서 데리고 온첫딸 호정을 애지중지 기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냐면은, 야, 너희 아빠랑 같이 가서 너희 엄마 무덤에 다녀와. 갔다 와야지. 이런 식으로 진짜 아량넓게 베풀었단 말이죠. 아, 이쯤 되면은 정말 김조이는 보살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때의 돌아가던 시대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1941년이에요. 막 일제가 패전하기 일보 직전, 정말 발악을 해가지고 막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막 국방 헌금 내라, 뭐 비행기 만드는데 돈 바쳐라, 뭐 화신백화점 사장도 막 그때 뭐 돈을 많이 내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1941년 12월 23일 매일신보에 조봉암이 국방 헌금을 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분분해요. 조봉암이 진짜 냈기 때문에 기사가 났다. 아니다. 지인이 조봉암이 이름까지 얹어서 쓴 거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실수고 잘못된 기사다. 등등의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 국방 헌금을 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 좌익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더욱더 공산주의자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소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좌에서도 우에서도 다 안 받아줘. 그래서 좀 먹고 살려고 운영을 한 거야. 그런데 돈을 좀 만지다 보니까 국방 헌금을 내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론이었다고나 할까요? 또 조봉암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이 일제 말에 자꾸 막 선정선동의 강연에 나가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일제가. 왜냐면은 조봉암이 워낙에 말을 잘하고 달변가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거절을 하는 것도, 그냥 나 잠깐 조선을 좀 탈출해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상하이에다가 편지를 쓴단 말이죠, 지인한테. 나 상하이에 잠깐 좀 가고 싶은데 머물 장소가 있겠느냐?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네, 일제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일제 말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방 당일에도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고, 여운형 선생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막 서대문 형무소 문 다 열어줄 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의 날을 바깥에서 그때야 맞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조봉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국방 헌금 냈으면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이했겠냐, 난 정말 떳떳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바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 인천 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하지만 우익에서도 미움받아, 좌익에서도 미움받아, 네, 왕따 외톨이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막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때 좌우의 대립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해방이 되고 1년 뒤에 3월 1일이 돼가지고, 야 우리 3월 1일 그냥 지나갈 수 없지, 기념식 하자, 이래가지고 기념식이 열리는데, 같은 날 3월 1일 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좌와 우의 기념식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조봉암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한은 미군정 사회니까 우익에 양보하는 게 맞고 우익에 양보를 해서라도 화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박헌영을 필두로 한 이 조선공산당 사회에서 엄청난 또 미움과 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은 또 나름 억울한 거야. 또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한때 그래도 같은 공산주의자끼리 잘 지냈는데 너무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자네 말이야 너무 교조적인 거 알고 있지? 그런 식으로 너무 뾰족하게 너무 말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대중들의 인기를 받을 수 없다고. 나처럼 약간 무른 그런 구석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거는 뭐 자기 잘못했다고 쓴 편지도 아니고, 박헌영 입장에서는 받아보면은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아무튼 이 조봉암은 이런 편지를 쓰지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편지를 접어서 넣어놓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뒤 미군정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CIC에서 조봉암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편지랑 이것저것 다 가져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에다가 그 썼던 편지를 그대로 실어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약간의 뭐 내용 수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박헌영이 보게 되고, 박헌영은 안 그래도 자기가 교조주의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민심을 잃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좌익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조봉암은 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공산주의자였지만 이제 정말 전향을 합니다. 전 대놓고 지지합니다. 저는 우익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익 쪽에서도 뭐 반갑게 받아주진 않고요.
이렇게 심란한 시기에도 그는 마음의 위안을 찾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또 밤일을 한다고 하죠. 어떤 또 사랑을 찾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사돈 처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자신의 큰딸과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윤복님이라는 여자를 임신을 시켜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 소문이 나게 되고 조봉암은 두 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인천집에는 그 사돈처녀 윤복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울집에는 김이옥의 딸과 김조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해서 딸을 또 낳게 됩니다. 시대의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은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 막 이렇게 말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김구가 안 된다 그것만은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암살을 또 당하죠. 아무튼 단독 정부 수립에 조봉암은 반대를 하지 않고 이승만처럼 찬성의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단독 정부 수립을 한 다음에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순서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살던 인천에서 이제 후보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뭐 김구의 한독당 뭐 그리고 대부분의 우익들 그 다음에 이제 좌익들 그 조선공산당 측도 선거에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친일 경력이 있는 후보랑 공산주의 경력이 있던 조봉암이 맞서게 되는데 선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때 이승만이 이 조봉암을 좋게 본 것인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뭐 정말 많은 민주당 뭐 한독당 다 반대를 했지만 이승만의 비호 아래 그는 그렇게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면서 막 토지개혁 일어나니까 남한에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조봉암을 썼던 거고 조봉암은 실제로 농부의 자식이잖아요.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그런 기지를 세워서 그렇게 토지개혁을 이루게 되고 실제로 성공을 해서 그 민심이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하지만 조봉암 선생은 역시 밤에도 열심히 일을 또 했던 거죠. 애원각이라는 요정에 가서 속마담과의 사이에서 이번에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정말 조봉암은 기뻐했다고 해요. 이때 나이가 51살인데 아들을 얻은 거니까. 그런데 이 속마담이라는 사람도 좀 대단한 건 뭐냐면은 나는 원래 마담이지 애를 키우는 그런 엄마 역할은 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바로 조봉암에게 말도 안 하고 바로 김조이한테 가서 그 아들을 줘버립니다. 큰딸 이제 다 키웠나 싶었는데 늦둥이 아들을 또 키우게 된 거죠. 조봉암 평전에 의하면은 김조이는 큰딸을 데리고 왔을 때보다 더욱더 담담하게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써있는데요. 정말 김조이는 무슨 죄냐고. 그리고 이때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에 이 사돈처녀 윤복님은 둘째를 또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따만큼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막 피난 간다고 정신 없었을 이때